잘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잘안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고 그러지요.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은 치유가 굉장히 쉽고, 또 치유가 못 받는 사람은 치유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업도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이 쉽고, 잘안 되면 어렵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길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모든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우린 지금 지난주에 전도 기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전도 기획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갈등을 했냐.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보니까 전도 기획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 전도 기획이라니까. 그 뭐, 근데 그 전도 기획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지요.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으니까 죽으면 장례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례식이 왔는데 이 장례식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장례식이 되겠냐? 오늘 24장에서는 아들 결혼식을 시켜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아들 결혼식을 시킬 때가 왔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들 결혼시키면 아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결혼식을 시킬 때뭐 했냐니까, 이거는 아들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우리는 주로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소장님 지난주에 이게 아드님 두분 계셔가지고 다 결혼했다고 이러는데, 우리 장로님 아마 결혼식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이제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들 결혼 이제 하니까 결혼식을 잘 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뭔 생각을 했냐니까,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뭘 것이냐? 혹시 이것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기회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도 기획입니다. 우리 뭐 살다 보면 일다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아까 이제 오늘 아까 어디 교회였지? 진주? 진주 세원교회. 진주에 있는 세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이제 그 노인복지 뭐 이런 관계 일을 하시는 모양이잖아요. 노인 복지 관계 일을 하니까 대부분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노인 복지 이 사업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근데 저 장로님이 그 생각을 한게 아니라 뭐늘 전도 생각이라고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래. 내가 일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그랬는데 나 오늘 지금 정말 저걸 간증 듣고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니까, 내가 주일마다 가는 요담 요양병원 있잖아요. 지난주에 가봤더니, 그 2층, 3층, 5층, 6층, 7층, 이 다섯 개 층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 5층에만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5층에만 사람이 제일 많아. 그만큼 치매가 많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거기는 좀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냐 하면 그 사람이 많은데 그 병원 측에서도 그러고 병원 측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그 실제 일하는 이제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걸 그렇게 반기질 않아요. 왜 반기지 않냐 그러면 이 치매 환자들 통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규칙적인데 이렇게 딱 하다가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은, 이분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뭔가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아침에 앉아야 이게 복음이 증거되겠냐. 그런 생각하고, 그건 별로 내가 염두에 안 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침에 앉았대요. 딱 20분을 집중해서 복음 듣는. 그런 일이 생겼다니.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다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뭘 한 거냐니까 다른 게 된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겠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 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그거를 전도 기획이라고 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생각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꿔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이 했죠. 일이 잘 안 풀린가. 참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제가 뭐하냐면 절대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했냐니까. 나 아프니까. 나는 늘 아플 것이다고. 그리고 심지어 뭐 했냐니까 열 몇 살 때 내가 뭐냐면 한 마흔 살 되면 나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목요일 날 아주요, 이렇게, 지난주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엄청 추우니까, 내가 뭐니까, 목요일 날이 아닌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 응답을 봤는데 뭐니까, 아, 올해 이렇게 마지막 추위가 되지 않겠냐? 추위를 한번 즐기자. 어떻게 추위를 좀 즐길까? 무등산에 한번 가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무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응답을 주셨어요. 진짜 추위를 즐기라고. 어떻게 했냐. 그 추운 날 동안 계속해서 물이 안 흘더만은. 금요일 날 밤은 물이 안 가지고. 아 이거 물을 얼어도 어디 가라면 녹는데 절대 안 녹는 거 있죠. 전문가까지 불렀는데 이 사람도 몇 시간 했는데 안 녹는 거야. 할 수 없이 뭐냐면 수도를 옆에다가 이렇게 관을 빼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니까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할 거 아니냐 건강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는 내가 이제 수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한 번도 무등산 정상회를 못 올라가 봤는데 무등산 정상회를 가겠다 2년 잡고 천천히 운동해서 무등산 정상회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무등산 정상이 1187고지인데 금요일 날은 740고지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그 한 올 연말 안에는 지금 무등산 정상을 갈 걸 언약으로 잡고 내가 왜 그러냐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가난할 것이다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가 하면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가? 내가 부자 되겠다 이 생각을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가난해졌다. 그럼 나는 부자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약속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게 뭐냐는 있는데 뭐니까 오래된 문제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특히 우리가 상처 입은 이런 데는 생각이 참 안 바뀌어집니다. 치유된다는 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치유는요 되기만 하면은 큰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도 보면은 이 뭐합니까 참 상처 안 받아도 될 걸 상처 받는 거 있는가 하면은 진짜 상처 되게 상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자기만 없어. 그럼 상처될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은 다 잘되는데 자기만 안 돼. 그럼 상처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을 받는 데는 뭐와 연결되겠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여기에 서밋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딱 되면서 나는 절대 안 될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치유받아 버리면 굉장한 큰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처 있습니까? 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상처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게 굉장한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하고 그 상처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그 자식이 결혼하는 일 때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됐다고 말이에요. 언제 치유됐습니까? 응답하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상처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치유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지금 요 고질적인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때는 아닌데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75세 때 예수 믿었는데 아들을 얻기는 100살 때였단 말이에요. 25년 만에 지금 얻은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나는 믿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도 아예 응답받을 것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이 자식을 그토록 상처됐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없는 자식을 얻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대 치유 안 되는 상처가 치유되고 어떻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됐느냐.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주일 안 예배하면 메시지 하고 나머지는 이창 전사 가니까 얼마나 그냥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부격제를 적은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참 편하기는 편한데 어쩔 때는 조금 좀 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할 때도 있는 거 있죠. 뭘 미안할 때 있냐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들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전사가 하면 좀 미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탁 치유해 준 사람이 생겼어요. 그걸 누가 치유해 줬냐? 김종숙 집사님이 치유를 해준 거예요. 김종숙 집사님 뭐라 하냐면 나를 놀려요. 참, 우리 집사님이 참 이제 얼뜨고 이상한 집사님이었어. 네, 이제. 그러니까, 나를 놀린다니까, 목사. 내가 지금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김종숙 집사님 성격이 좋은가 봐. 적응을 잘한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말이지,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요. 아이고, 목사님보다 전사님이 훨씬 메시지 잘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데를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이 김종숙 집사님이에요. 사실은 오기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전사님 현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사님 오는 거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 이제 뭐 참석해도 한두 번 참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김종숙 집사님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오니까 날마다 이거 하는 걸 읽어 봤으니까. 그런데 하는 말은 뭐냐니까. 목사님은 설교 어렵게만 하는데. 전사님 오면 너무 쏙쏙 알기 시켰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내가 좀 미안한 감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래. 그런 거니, 여기까지만 했어도 내가 그래도 조금 미안했는데, 그것도 이제 김종숙 집사님 나를 완전히 치유해준다고. 근데 김종숙 집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냐, 그런 싶은 생각이 하는데, 그 뭐냐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치유해준다 그러더니까, 뭐라냐,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조심했었다. 언제 지금 자리 뺏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아들한테 배워야 쓰겠다. 집사님이 아마, 이제, 재밌게 얘기하시려고 아마 그랬지 않겠냐. 이래 싶어지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들어서 그랬는가? 이번 금연 그저께잖아요. 그저께 철회할 때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장 전사가 하는 말을 내가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얘기하지. 그건 내가 은혜를 딱 받았다니까요. 그건 내가 막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끝날 때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요. 복음을 누려야 한다. 복음을 누린다. 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 누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침을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누리다가 하니까 조금 말이 부담이 된 것 같아요. 뭐니까? 복음을 내 것대라고 하나님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잖아요. 내 것이야 돼, 내 것.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박봉진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내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뭐 얘기했냐? 남의 집 구중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보다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는 내 집이 더 좋다. 그렇죠? 내 것이어야 돼요. 그럼 나, 뭐, 안 좋은 집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좋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궐 같은 집도 내 것이면 좋지. 남의 것이니까 별거 아니단 말이지. 그거 부러워도 한 번만 상처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복음이 내 것 되어지면 다 쉬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딱 하나님 나에게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가 복음 누리면 강단이 살아난 것이다. 강단이 살면 성도가 와서 힘을 얻는 것이다. 성도가 힘을 얻으면 가서 하는 일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다.
현장이 변화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전도 운동이 지속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내 입장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나름대로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입장에서. 화요일이가 제일 먼저 알아듣고 얘기를 하네, 지금. 요만에 지금 아멘을 탁 하는데,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면, 가장이 복음 누리면, 업이 살아납니다. 사업이 됐든 직업이 됐든, 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이 힘을 얻으니까. 완전히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가문의 허감이 무너집니다. 사업의 어둠이 꺾이게 됩니다. 저주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착이 생겨지니까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데요. 허감이 무너지니까. 재앙이 무너지니까 경제의 축복도 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다른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도 뭐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걸 보고 뭘 하느냐? 기도라 그런 겁니다. 이제 복음을 내 것같이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한다니까요. 복음을 내 것같이. 꼭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응답으로 오늘 지금 본문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사단이 뭐라 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는 거. 사람은 하나님 믿으러 갑니다. 하나님 믿어질 때 가장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질 때 모든 염려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믿어질 때 가장 행복해지고 하나님 믿어질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24장 1절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지금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거 하세요. 이거 고백하세요. 뭘 고백합니까? 이제는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누구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닥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주위에 제자가 붙어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 가서요. 그 증인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조금 여러분이 발전하면 그렇습니까? 내 이름 넣어서 해도 좋겠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알면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범사해 보고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이 왔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 누리니까 이렇게 됐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린다니까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그러려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복음은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데 뭐 그렇게 그거 누리는데 뭐 그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알기를 원하노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얘기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강한 드러내세요.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걸 지금 좀 아시기가 좀 그럴 거인데, 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합니까? 일곱 축복, 여섯 권세, 열 가지 발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축복이 뭡니까? 일곱 축복이라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일곱 축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신분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멸망받을 운명에 잡혀서 고통받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단순히 신분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그냥 뭐하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런 말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동행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인도한데 왜 이렇게 어렵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한 것 같았었는데 거기가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리고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 얼굴을 봤는데 김종수 집사만 내 얼굴을 안 쳐다봐.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는요. 그냥 하나님 자녀 그 말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지금 김종수 집사님도 이 믿는 사람들 아니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나 당신 하나님 자녀냐? 맞다 그래요.
근데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부분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이래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는 가는 데마다요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요, 가는 데마다 귀신이 놀라서 쫓겨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자녀요. 그뿐인지 압니까? 연약한 줄 알고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늘의 천국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배경이 하늘나라니까요. 이게 배경이 하늘나라 말을 잘 못 듣는다니까요. 미국 사람은 배경이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어떠냐? 미국 사람이 북한 땅을 가둬요. 북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함부로 못 얻는다니까요. 왜 함부로 못 얻냐? 배경이 미국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천국이라요. 절대로 어둠 흑암은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뭐 지금 오늘 여기는 지금 대략 23가지 적어졌는데요. 23가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말했던 지금 6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6가지 속에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데 그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것은 뭡니까? 만남이잖아요. 만남인데 왜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냐? 만남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흥하기도 하는 겁니다. 만남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합니까? 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골라서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주죠.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는 어쩐지 압니까? 강도를 만나도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도 만났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뭐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냐? 제자와의 만남을 주셔서 세계를 복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올해는 제가 지금 필리핀 가고 카자흐스탄 가게 해놨잖아요. 카자흐스탄도 많으니까 뭐 전에는 두 달 계시게 오라겠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계시게 오라고. 그런데 그 뭐하냐? 그냥 목사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메시지하게 해드리고 구경시켜드리고 다 하겠다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 뭡니까? 별것 다 갖고 와야 돼. 별것 다 갖고 왔는데 가보면 부족해요. 그거 우리 인생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만 끝나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지금 권세가 지금 주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는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라 그러죠. 불신자들은 사람이 못생긴 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쁜 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뭐냐?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뭡니까?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면서 사는데 쫓아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가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권세가 났냐? 마귀를 꺾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따라가 버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들에게 온 문제까지도 전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세상 사는 그러잖아요. 우리 누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말이 뭐냐니까 유산 안 줬다 그 말이야. 유산 안 줬다고. 그 유산도 조금 있는데요. 워낙 시어머니가 오래 살도 가시니까 그 유산을 결국 받을 때 언제 받았냐? 70 다 돼서 받았냐? 70 다 돼서 주면 못 되냐? 시어머니가 워낙 오래 사시니까 젊었을 때 줘야 내 마음대로 아니면 그래갖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소도 비밀한 내기 있어야 된다고. 진짜 유산이 우리 배경 발판이고 배경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시고 발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발판이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그게 기도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뭘이냐? 그리스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 가지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이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길, 해방,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 기도를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면서 성령 충만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힘이 생기냐?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쩝니까요?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어떤 큰 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혜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축복을 찾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건강이 회복되죠. 성령 충만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건강도 회복되죠. 경제도 회복되십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려운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축복이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 이걸 지금 누리면서 계속요. 이거를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내가 얻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딸 하나 예수 믿었다고 주는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목사 돼서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아니 내가 혹시 잘못하면 어쩝니까? 잘못해서 다 용서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치도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게 어쨌든 뭡니까? 성경은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의 증인의 결과예요.
특히 지금 랩런트 7명,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초대교회 지금 일꾼들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일꾼 중에 한 명이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는데 자기의 상처도 치유되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누렸는데요. 다 이제는 자기 고향에 증인으로 증인으로 제자를 보내고 경제도 큰 증거로 무엇보다도 뭐냐 복음 누리는가 우리가 전도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누려서 증인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